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 현충일. 이 6월 6일이 알고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구한 날이란 사실을 아시나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는데 결정적 발판이 된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이 바로 1944년 6월 6일에 개시되었답니다. 오늘 비와인드에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세기의 거짓말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지게 된 배경부터 살펴봅시다.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과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당시 독일은 서유럽 대부분을 점령한 상태였는데요. 이 독일군과 소련군은 동부전선에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견디다 못한 스탈린은 연합국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서쪽에서 새로운 전선을 형성해 독일을 샌드위치 신세로 만들어버리자고요. 이렇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서막이 오르게 된 거죠. 6천여 척의 각종 선박과 1만 2천 대의 전투기, 30만 명의 병력이 동원되는 엄청난 계획, 성공을 좌우할 핵심 열쇠는 상륙지점에 대한 보안이었고, 독일군과 세기의 두뇌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독일군을 기만하기 위한 작전의 암호명은 보디가드. 연합군은 크게 다섯 가지 방면에서 세부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륙 지점을 노르망디가 아닌 프랑스 파드칼레 지역으로 속이기 위한 포티튜드 사우스 작전에 특히 힘을 많이 쏟았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확실한 낚시를 위해 연합군은 영화 제작사까지 동원하며 유령부대를 조직합니다. 유령부대 최고 사령관의 독일군에게 잘 알려진 패튼 장군을 임명했고, 파드칼레 해안 맞은편에는 대규모 세트를 설치했습니다. 가짜 막사와 고무로 만든 가짜 탱크, 심지어는 가짜 발전소까지 만들었다고 하죠. 이후에는 독일군 정찰기를 의도적으로 통과시키며 유령부대의 항공사진을 찍어가게 만들고 거짓 작전 내용들을 무전으로 흘렸어요. 파드칼레 해안에서 모의 훈련을 벌이고 이중첩자에게 진짜 정보까지 흘려가며 상대를 혼란에 빠뜨렸답니다. 결국 독일군은 노르망디가 아닌 파드칼레의 병력을 초집중, 완벽히 속여낸 덕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대성공했어요. 파드칼레에 배치된 병력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끝난 뒤까지도 그 자리를 굳게 지켰다고 해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어릴 때부터 거짓말은 나쁜 거라고 배우곤 하지만 이런 속임수라면 박수 받을 만하지 않나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 조선일보 신문을 선생님 섹션에서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비화로 찾아오겠습니다.